이제 내일이면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지금쯤 떨어져 살던 가족들끼리 전화해서 언제쯤 내려오냐 묻기도 하고 음식도 마련하고 분주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번 설을 웃으며 맞을 수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두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죠. 우선 AI 농가입니다.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하고 지금까지 잘 처분된 가금류가 무려 3,200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AI 농가의 설은 어떤 모습인지 전남에서 유골이 농가를 운영하고 계신 분이세요. 아, 익명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아, 어머님 나와 계세요? 네. 예. 아, 실례지만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지금 62인데요. 62. 오리 키우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오리 키우는 게 한 10년 좀 됐거든요. 하우스 농가를 많이 하다가요. 예예. 이제 하우스도 그게 좀 어려워갖고 오리로 이제 전환을 했어요. 전환을 한 지 이제 10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큰일을 당하신 거예요. 예, 우리가 전환하면서부터 한바트 딱 키우고부터 이렇게 AI가 터져갖고요. 아이코. 그때부터 묻기 시작했어요. 그러셨군요, 그러셨군요. 네, 그 우리 농가는 안 왔고 깨끗하고 예. 오리도 잘 크고 있는데 그 3km 반경이라는 그 반경으로 해서 묻었어요. 아이고, 그렇게 10년이 됐군요. 매해 AI 올 때마다. 네, 네. 참. 그래갖고 지금 몇 번째 묻고 있고요. 예. 이게 올해 또 이제 이렇게 키우다가 예. 이렇게 못 키우는 거 있잖아요. 그 제한 걸려갖고. 아, 이동 제한 걸려서 육오리를 한번 팔고 나서 또 새로운 오리를 데려와야 되는데 데려오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 네, 이제 나 분양을 못한. 와서 이제 키워야 되는데. 그렇죠. 제한이 걸려갖고 지금 못 들어오고 있죠. 아, 어머님. 네. 이제 곧 설이잖아요. 설인데 지금 깎아사지요. 설도 되는데 연말도 예. 또 월말도 되잖아요. 월말도 되고. 네. 월말도 되면은 전기세가 지금 밀려가고 있죠. 또 뭐 세금도 뭐 엄청 많이 나오대요. 그런 것도 지금 밀려가고 있고요. 자녀는 몇 두셨어요? 셋이요. 다들 외지에 지금 나가 있습니까? 결혼해서? 네. 둘은 이제 결혼해서 나가고 있고 큰아들은 이제 그래도 엄마 아빠 더운다고 여기서 농사를 짓고 있는데요. 농사 짓고 있고. 이제 오리가 이렇게 저희가 되다 보니까 예. 아직 결혼도 못 시키고 예. 그런 실정이에요 지금. 그러면 따님 두 가족은 이번에 설에 어떻게 오긴 옵니까 고향에? 아따 못 오죠. 오지 말라고 그랬죠. 왜요? 왜? 손자 손녀들이 오면은 예. 세배한다고 하면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세배하면은 담은 만 원이라도 세뱃돈을 줘야 되잖아요. 줘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줄 돈도 없어요, 지금. 아이고, 손주들 얼마나 보고 싶으셨을 텐데. 그 뭐 외지에 있는 손주들 명절에나 한 번씩 오는 걸 텐데 그것도 오란 말 못 하셨어요. 이제 오지 말고 이제 이거 풀려갖고 이제 우리가 오리 키워갖고 돈 모아주면 이제 돈 잔 대면은 오니라 그렇게 이제 말하죠. 거의 우리 킨 농가들은 거의가 다 내 심정일 거예요. 다 자식들 오지 말라고 그런다고. 자식들 오지 말라. 아니 뭐 기분이 나야지 자식들 오면 음식도 해주고 뭐 저 그렇죠. 세배도 받고 할 텐데 지금 초상집 같은 분위기니. 지금 다 지금 그런 거 저런 거 세금 낼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갖고 눈물이 먼저 앞을 가리려고 그래요 지금. 제한 걸린 농가들이라도 담은 구정돼 예. 생계비라도 담은 얼마씩이라도 이렇게 정부에서 내 보내준다 하면은 그런 것 같고 그래도 웃음 묻고 가족들 오라 해서 웃고 이렇게 술도 맞이하고 그럴 텐데 그런 것도 없잖아요. 뭐 명절도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텅 빈 오리 농장 보고 있으면은 이거 참 어떤 기분이 드세요? 안타깝죠. 언제나 거기서 이제 오리가 있어. 그러고 깨기 가고 이러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은 그거 잘하는 그 모습 보면은 예. 기분이 좋죠. 내 자식 키운 거 마냥. 예, 예. 지저분한 거, 뭐, 어디 통 싸고 그래도 지저분한지도 몰라요, 아싸리. 예. 그랬는데, 텅 비어있고, 그러니까 속상하고, 좀 그래요. 그래도 다행인 건 사료 사놓은 거 나중에라도 좀 새로운 녀석들 오면은 그때 주면 되긴 되겠어요, 그건. 사료 남은 것도 저기, 폐기 처분해야 돼요. 그거 놔두면은 그게 거기에서 또 혹시 병균이 있을란가 모르니까, 다 폐기 처분하고 그래요. 아유, 이게 지금 우리 할머님 댁만 그런 게 아니라 주변이 다 이런 거잖아요, 농가들. 오리 농가, 당 농가. 우리 농가들은 대부분 다 그렇죠. 다 그랬다고 봐야죠. 서로 만나면 무슨 말씀들 하세요, 요즘?
언제 이거 풀려갖고 해년마지 이렇게 AI가 아픈게 언제 이 AI 이런 것이 이런 병이 안 와갖고 우리가 웃음웃고 이렇게 명절날 자식들하고 웃음웃고 넘기냐. 아니 나라 원망도 좀 드시겠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좀 일찌감치 막아줬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가 전국적으로 일파만파 퍼지게 했나 이런 원망도 좀 드시죠. 그렇죠.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온 다음에 막 소도 갈아가고 뭐 날아가고 막 네. 그러잖아요. 이걸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할 수가 없어요. 이러십니다. 난 상황에서 설을 맞았습니다. 딸에게 손주에게 오라는 말조차 못하는 상황에서 그래도 어머님 방송 나오셨으니까요. 방송으로라도 한마디 보고 싶다 복 많이 받아라 해주시죠. 우리 손자 손녀들 많이 보고 싶은데 할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데 설이 와도 세뱃돈 놓고 그게 좀 참았다가 다음에 할머니 돈 잔 우리 키워갖고 벌면은 보자.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우리 딸도 보고 싶고 사이도 보고 싶고 사이도 아들도 보고 싶고요. 그래요 지금. 아이고 눈물이 나오네요. 아이고, 눈물, 저도 눈물이 나오네요. 아이고 참 힘내시고요 할머님. 네. 예. 아유 이런 날 있으면 또 좋을 날도 오겠지요. 네, 그렇죠. 예. 그런 거 보고 이제 살아야죠. 이제 뭐 그래야지. 얼마나 이 설 지내고 다음 설 올 때는 손주들 와서 올해 못 준 그 세뱃돈까지 두 배로 두둑하게 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아, 전남에서 유골이 농장을 운영하고 계신 할머님 한 분을 먼저 만나봤습니다. 이어서 해운업계로 가보겠습니다. 조선소의 구조조정이란 폭풍이 몰아치면서 지금 조선 3사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들은 더 추운 겨울을 나고 있는데요. 울산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일자리를 잃은 분이세요. 지난 1년간 3번 해고가 됐다는 정동석 씨 연결이 돼 있습니다. 아, 정동석 씨 나와 계시죠? 예. 네. 아니 하청업체에서 근무하셨으면 어떤 일 하신 거예요? 건조부에서 그라인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라인드 뭐 가는 작업 하신 거예요? 그렇죠. 철판을 갈아내는. 철판 가는 작업.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습니까? 20년째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년 사이에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해고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기가 악화되면서 그러니까 그 하청업체 업체장들이 더 이상 업체를 할 수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세 번 해고는 어떻게 세 번을 당하셨어요? 업체장이 폐업을 선언을 하고 예.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또 새로운 인수자가 나서서 업체를 인수하고 또 저희들 또 고용 승계되고 예. 또 근무를 하였고. 아하 A란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여기 사장이 난 도저히 못하겠다 하고 B한테 인수하고 B가 또 C로 인수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세 번 해고가 가능하겠군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근데 요번에 이제 그 개업에 최종 공고 만료 시한이 1월 31일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인수자가 예.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예. 27, 8, 9, 30, 31일까지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완전 실직 상태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들에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달라. 예. 그래 요구를 하였지만 무조건 어렵다. 무조건 그러니까 어렵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인원을 구조조정해야 되니까 예. 책임지지 않겠다는 얘기죠. 지금 정동석 씨 같은 처지에 처한 분이 얼마나 됩니까, 대략? 여기 현대중업 조선소에서 예. 1만 명 이상의 일자리를 잃었죠, 하청 노동자들이. 하청 노동자들만 한 1만 명이 지금 정동석 선생님 같은 이런 상황이에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또 노동조합을 하였다는 이유로 예. 이제 취업이 안 되는 거죠. 아하. 문화계에만 블랙리스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청 노동자한테도 블랙리스트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또 1만 4천 명의 인원을 더 구조조정한다고 하니까 뭐 원하청 가리지 않고 지금 뭐 구조조정에 광풍이 불고 있는 거죠. 들숭숭하겠네요. 그냥 분위기가. 이런 상황에서 설 연휴가 시작이 됐는데 우리 정 선생님은 고향이 어디십니까? 경주입니다. 예. 경주. 예. 고향엔 어떻게 내려가세요? 못 갑니다. 이래서 가겠습니까? 이래서 가겠습니다. 원래는 가세요, 명절에? 아, 그렇죠. 꼬박꼬박 가셨죠. 꼬박꼬박. 예. 아니, 그렇더라도 좀 이럴, 아무리 처지가 이렇더라도 가족들이니까 이해할 텐데 좀 찾아가시지 그러세요? 면목 없는 거죠. 늙은 모친하고 한테도 또
걱정거리 또 안겨드리는 것도 그렇고. 에이. 그래서 요번에는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아예 다른 직종으로 이직해볼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20년 이상 조선업종에서 철판을 다루고 일을 하였었는데 예. 다른 어떤 일이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 배 만들던 사람을 이제 그 업종에서는 서로 쇠밥 먹던 사람 이렇게 표현한다면서요? 그렇죠. 쇠를 만지면서 일을 하였었는데 일밖에 할 줄 몰랐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어떻게 가서 뭐 다른 조그만 장사라도 하겠습니까? 그 정도에 벌어놓은 돈도 벌어놓은 것도 없고 예. 예.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살았는데 예. 쇠밥 먹던 사람이 어떻게 다른 밥을 지금 이제 와서 먹을 수 있겠느냐. 또 뭐 장사라도 하고 싶어도 미천이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 그렇죠. 예. 아, 진짜 그 어린 자녀 둔 분들은 어떻게 이거 어떻게 사세요? 그냥 입에 풀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 가르치려면 그 돈도 만만치 않은데. 아, 방법 없습니다.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죠. 닥치는 대로. 아, 쇠밥 먹던 사람이 다른 일을 뭐 마땅히 하려고 해도 할 일도 없다면서요. 어떤 것들 하세요, 그럼? 전국을 떠도는 거죠. 전국을 그냥 일자리만 있다고 네. 하면 뭐 막노동이든 뭐든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애들 키워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뭐 설 되면은 이제 새해 소망을 서로 묻고 이르기 마련인데 제가 참 정동석 선생님한테는 소망 묻는 것도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꼭 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소망 한마디 하실까요? 저희들은 다른 소망 없습니다. 일할 수 있는 일자리만 보장해달라. 딱 그 한 가지 소망밖에 없습니다. 꼭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의 소원은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월급이 많고 적고 문제가 아니라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그렇죠. 참 절절하게 이 말씀이 들리네요. 힘내시고요. 네. 예. 다음 명절에는 좀 편안한 목소리로 다시 인터뷰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아, 울산의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일하다가 해고가 되셨어요. 1년에 3번 해고를 당한 정동석 씨 연결해봤습니다.